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2020년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1, 2회 통합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75명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이고요. 연간 300일이 아니라 320일을 작업하는 동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됐습니다. 도수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도수율의 공식은 밑에는 총 근로시간수였다. 그죠?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고요. 건수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인다 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75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20일입니다. 그 중에 4건의 재해가 발생됐고요. 곱하기 10배의 6승 계산하시면 20.83이고요. 재해율 단위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예,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화의 정의 중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우선 안전화의 종류부터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나온다면 틀리기 쉬운데요. 안전화는 힘든 작업, 중작업용, 보통작업용, 가벼운 경작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중작업용은 낙하, 떨어뜨린 높이가 1000mm 높이에서 낙하합니다. 그때 충격하고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0.1kN의 압축 하중에서 발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통작업용 절반으로 줄어서 500mm의 낙하 높이고, 자, 그 다음에 압축 하중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경작업은 250 반으로 줄어서 250mm 낙하 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압축하중은 4 플러스 마이너스 0.1k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경작업용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 낙하 높이는 250mm고요. 충격 그 다음에 압축 하중은 4.4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죠. 그죠? 그러면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죠? 그래서 현재 맞게 된 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별표 3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에서 그림과 같은 경고표지는 있습니다. 자, 지금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었죠.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건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산화성 물질은 산소 원소 기호 5죠. 산소와 결합해서 불이 붙는 건 산화성 물질 경고다. 그죠?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한다. 좋죠.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되게 조직한다. 좋습니다.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좋죠, 그죠? 자, 3번에 생산조직과 밀착된 조직,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줄게요. 생산조직과 동떨어진 특수한 조직으로 한다. 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죠? 이렇게 수정하고요. 틀린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